방금 보도해드린 한국거래소는 정년을 앞둔 퇴직자에게도 호화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땅한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았던 한국거래소 직원들 명단입니다. 여기에는 퇴직을 앞두고 재취업 연수교육 중이던 직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니 처우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정년 퇴직 전에 전직 그 연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억대 연봉자들이 재취업 준비한다고 출근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은 연수 중에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억대 가까운 연봉을 꼬박꼬박 챙길 수 있고 학원비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명에 이어 올해 6명이 이 같은 호화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지급을 하고 있지만 출근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학원 다니면서 이제.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도 직원들 재취업 프로그램은 정상 근무 이후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권 거래라는 국민들이 내는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는 거죠. 아주 귀한 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문제죠. 직원들 호화 복지가 비난을 사는 이유입니다. JTBC 위문입니다.